2위가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이 한창 진행될 때 저희가 가을 야구 표현을 준비를 했어요. 맞죠. 그 비록 우승은 결국 LG 트윈스가 못했지만은요.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감동을 주는 팀이 바로 LG. 우승은 삼성했지만은요. 감동을 줬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. 그쵸. 올해 2013년도 이 정도로 마감하고 2014년에 대한 큰 기대가 있는데 사실 딱 오늘 정말 워낙 대단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머니 위크에 제가 오늘 원고를 썼는데 딱 오늘 표출 나왔거든요. 네이버에 바로 제 이름 쳐보시면요. 정말 대단한 작품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. 아, 참 대단하신데요. 저는 그날 기억나는 게그 유광점퍼 번쩍번쩍한 왜 오늘 유광점퍼 딱 어울릴 그 모자까지 쓰고 오셨는데 왜안 입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. 내년을 대비해야죠. 야, 그러니까 이한경 위원님의 감독님 포스 LG 유광점퍼 괜히 샀다는. 뭐 내년을 준비하신대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근데 저희가 10월 1일 첫 방송을 했는데 10월 8일에 가을 야구편이 초창기에 최고 수익률 2위라니 놀랍습니다. 가을 야구편 주요 장면을 함께 보시죠. 저 카메라 감독님, 이거 좀잘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, 이거 정말 귀한 겁니다. 사실 이게 유광점퍼, LG의 유광점퍼 하면 검색 순위란 8월부터 자주 그 올라갔던 건데, 사실 이게 긴가민가 했어요. 사실 저도 이게 오랫동안 그 팬심이 떠나 있었어요. 워낙 실망스러운 결과만 그동안 많고. 입을 일이 없었어요. 그동안 입을 일이 없으니까 사실 살 일도 없었어요, 사람들이. 왜냐면 가을이 좀 따뜻하거든요. 사실 지금 스튜디오가 더운데, 이거를 입으려도 입을 일이 없으니까 살 일이 없었던 그렇죠. 거죠. 근데 문제는 이게 조금씩 8월 달에 초반까지 성적이 계속 나고 그러니까, 그래서 레이스 중간에 1등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막 갑자기 살려니까 갑자기 졸지에게 완판되는 거예요. 매진이 돼갖고 살 수가 없어요. LG 구단의 홍보팀이 있잖아요. 네. 항상 그 15년 동안 가을이 휴가였어요. 아, 프런트 직원들이. 네. 가을에 야구를 안 하니까 이 홍보팀도 쉰단 말이에요. 근데 올해는 가을에 갑자기 가버리는 바람에 유난히 바쁘신 데다가 표를 달라고 여기저기 청탁이 오니까 사실 너무 바빠 죽겠다고 뭐 불만 아닌 불만도 한달 이상 일을 더 하시는 분위기네요. 그렇죠. 네. 사실 주식도 사실 마찬가지인가 싶습니다.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될듯말듯 하다가 11년이 걸렸잖아요. 이게 완전히 살아나는 턴어라운드, 흑자 전환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을 주식 투자해도 좋고 흑자 전환할 만한 산업에 비즈니스를 하셔도 되고 하여튼 흑자 전환, 뭔가 좀 크게 변하는 그런 쪽에를 사업거리를 찾는 것도 좋은 어떤 아이템이 되겠죠. 결국에 삼성 라이언스가 한국 시리즈 1위를 했었죠. 네. 네. 무적 LG는 내년에 기약하는 걸로 네. 알겠습니다.